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2월 20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기 또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메가 트렌드 3기 교육 일정이 잡혔습니다. 12월 20일부터 21일 저녁 7시에 총 6시간 분량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본방은 이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녹화 방송 같은 경우에는 1개월, 한달 동안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0년을 앞두고 거기에서 메가 트렌드를 보일 수 있는 핵심 업종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도주까지 함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핵심 기법, 그리고 거기 스마트 밴드, 저하고 같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녹화 방송을 보시더라도 나중에 또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답변을 또한달 동안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되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서비스 있으니까 이런 혜택 받아보실 분들은 요거 교육 일정 맞춰가지고 요 번호로 연락하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밴드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와우 밴드를 반드시 설치를 하시고 거기에 신규 가입 매뉴얼이 있어요. 와우 카페에도 올려져 있으니까 꼭 그걸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질문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교육을 신청하시고 이때 뭐 질문을 본방을 못 보면 질문을 못 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나중에 또한달 동안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거기 회원방송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질문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또 제가 또 상세하게 뭐 기법이면 기법 또는 업황이면 업황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중국이 오늘 0.4%, 그리고 니케이가 한0.2%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뭐 중국도 그렇고 니케이도 그렇고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죠? 오늘 소폭 하락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말 그대로 일단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할수 있는 모멘텀, 자, 이 모멘텀이 뭐냐? 모멘텀이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장 자체는 모멘텀이 없지 않나? 하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되죠. 예,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지금 좀 빠졌는데요. 우리가 중국 증시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몸이 갑자기 가렵네요. 지금 이 일봉인데 우리가 0점 뭐 빠졌다고 해서 요거는 아직까지 이게 오늘 것까지는 반영이 안 됐죠. 빠졌다고 해서 제가 중국 증시 딴거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 자체가 뭐큰 움직임을 나타냈다 뭐 그렇게 보는 건좀 어렵고요. 자, 요거 보면 되시겠네. 네, 여기까지 이제 어제까지. 어제까지였고 오늘 갭 상승해가지고 어차피 때렸기 때문에 3,004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건전한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죠. 3,004포인트면 1,000으로 따진다면 아이고 아이고 자, 아유, 차트 첫 만지는 것처럼 제가 헷갈렸네요. 3,004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빠졌다는 거니까 전일 하락을 했던 거에 대해서 좀더 빠졌다. 그죠? 그렇게 보이실 수 있죠. 오늘 어차피 갭 상승 출발해가지고 빠진 거니까, 그렇게 크게 중국 증시가 나쁘게 마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단기간에, 지금 지수 자체가 단기간에 여기 보시면 요 봉이 하루 1.8% 올랐잖아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정이 좀 나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앞에 있던 이 물량을 현재 중국 증시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반등을 좀 붙이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한 반등 파동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더 우상향 할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 증시 같은 게 0.2%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 자, 환율이 1,161원 14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가 0.35%, 그리고 코스닥이 0.2%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시장 특징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1번, 이렇게 강할까? 미국 증시 거기서 넘기네 했는데, 뭐 유튜브니까 제가 그냥 혼자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너그럽게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저의 오늘 생각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강한가? 미국 증시가 거기서 넘기네? 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봤는데, 진짜 뭐랄까요? 이제 저 위치에서 우리가 사실 이 다우 증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 자리에서 지금 현재 넘기가 조금 어렵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단봉 형태를 지금 띄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좀한번더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조정폭은 물론 얕겠지만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 한번더 뽑아내 버렸어요. 뽑아내면서 지금 넘어가는 부분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더 이런 갭으로 뛰었던 자리를 또다시 갭으로 쳐서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스닥이라든지 아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다우보다 좀더 강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연말 랠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연말 랠리에 대해서. 이런 상승이 좀더 붙일 수 있는, 상승을 좀더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조정을 좀더 보이고 간다면 좀더 수월하게 그게 좀더 이쁜 그림이 나오지 않나 했는데 미국 증시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의 연속성 이론이었죠. 우리가 그 교육할 때 일기에서 교육했던 내용 중에 주가의 연속성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속도가 붙으면 그 속도가 쉽게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속도가 한번 붙게 되면 이게 우리가 종목군들이 급등하였던 종목이 보면 여기서 이렇게 빠질 것 같은데 그저 이격이 벌어지면 이게 안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속도가 붙으면 이게 오히려 그냥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속도를 죽이지 않고 그냥 더 올려버리죠. 우리가 이 차트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뭐 KMW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봉을 잠깐 보면 어때요? 속도를 죽이지 않죠. 여기서 조정 자체를 이렇게 조정을 주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버리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당히 강했고 지금 일단은 미국 증시가 저기서 갑작스러운 급락보다는 조금 유지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유입된다는 것은 결국 연말에 대한 기대감 또는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증시에 좀더 작용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순환매를 조금 타면서 저가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반등세가 좀더 붙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면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고마워요 미국 증시라고 적어놨는데 말 그대로 오늘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을 좀 붙였는데요. 뭐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HLB 같은 이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겨울에 유난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조금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또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또 반등을 좀 붙였는데 이것은 결국 전적으로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금리 그 환율이라는 부분도 안정권역에 접어들었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외국인들의 매수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증시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의 예상은 다 빗나갔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는 2140포인트 다시 한번 더 지지를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지를 하지 않고 곧장 올리는 좀더 강한 흐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에서 다시 한번 더 외국인들이 상당히 유입되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세가 보일 것이 됐는데 뭐 코스닥도 물론 강세를 상대적으로 보였지만 코스피가 약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뭐 이렇게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시세 자체를 이어가지고 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 보면 추세는 결국 여기에서 이제 하락을 했던 부분에 대한 반등. 그때 2140이었죠. 2214. 뭐요 포인트까지 지금 퍼가 좀 남았는데 요 자리는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요 자리는. 그래서 저는 요번 주가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포인트 좀더 남았기 때문에 좀더 추가적인 부분 자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이 볼게요. 5G 관련주 내년에 업황 회복한다. 자, 우리가 이 5G 관련주를 보면서 우리 그 뭐랄까 이제 뭐 KMW나 이런 종목군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왜 오늘 왜 빠져요? 왜 빠져요? 이렇게 이제 문의들을 많이 하시고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먼저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트렌드가 잡혀져 있는 종목군이고 업황이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뭔가가 이제 시세가 급변할 수 있는 종목군들 아니에요. 꾸준하게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시세를 붙여서 올라가고 그것이 실적적인 수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러면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닥이 나왔다,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거기 안에서 바닥은 드러났는데 이게 이렇게 V자 반등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대신 바닥은 나왔다는 거죠. 왜 그거는 알수 있느냐? 지금보다는 또 내년이 훨씬 더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KMW나 또는 다른 여타의 지금 이 5G 관련주들이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좀더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안테나라든지 그리고 중계기, 기지국 관련주들은 앞으로에 대한 성과도 좀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5G 관련주들은 지금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저가 권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다음 파동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 5% 반등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시세 구간의 초입에 나와 있다. 그렇게 좀더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음이 경협주의 상승이 중요한 이유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협주 같은 오늘 이제 반등을 좀 붙였어요. 경협주가 다시 한번 더 북한과 중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다시 한번 조율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조금 붙였는데, 자, 중국이 북미 대화에 대한 재개를 희망한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뒤에서 중국에 대한 알력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비건이 왔을 때 만나지 못하고 이제 갔었는데 그 부분 안에서 이제 중국과 북한이 조금 조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왜이 경협주에 대한 상승이 중요하냐? 결국에는 국내 증시에서 전 세계적인 그 글로벌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 부분 소멸되고 있어요. 금리는 초저금리에 대한 방향을 유지를 하고 있고, 어차피 돈으로 찍어내는 증시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단 봉합을 시켰습니다. 트럼프의 대선을 앞두고 있고, 미국 증시는 변화를 싫어할 거예요. 이대로 거품이 끼었다는 그런 비난을 받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증시를 올리고 싶어 하는 게 마음일 거고, 그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충분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좀더 붙일 수 있어요.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협주 자체가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로 들었을 때 증시는 좀더 베네핏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지금 불확실성이 바로 이런 경협주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하더라도 크게 반응하잖아요. 시장 자체가. 우리가 방산주를 보면 알잖아요. 방산주가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만 보면 방산주가 엄청나게 올라야 되는데, 엄청나게 올라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아직까지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마찬가지 빅텍도 한번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찍고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정치 테마와 비슷한 흐름이란 말이에요. 주도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경협주가 좀더 바닥권역에서 돌아서기 시작한다면
바닥권이 돌아서기 시작한다. 여기서 좀더 강하게 오히려 시세를 붙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를 좀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도 경협주 자체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축소는 하시되 한두 개 정도는 꼭 들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반등을 한번 딱 붙이기 시작하면 좋은 뉴스, 정말 조그만 좋은 뉴스만 나오더라도 정신이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경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단 경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뭐랄까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시켜 줄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2020년도에 좀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될수 있어요. 금리 인하라는 긍정적인 키워드,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상당 부분 대출을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키워드들은 시장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경협주에 대한 움직임, 경협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충분히 증시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경협주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협주의 상승 자체는 좀 의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번, 이제 한미정상회담, 아, 한미란, 한중정상입니다. 한중정상입니다. 한중정상회담이 이제 24일에 열리는데, 그 화장품주들이 지금 바닥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꾸준하게 돌아서고 있고, 최근에는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있는 화장품주들보다는 이름 없는, 조금 뒤에 있던, 그냥 이름만 한국 화장품, 이름만 한국 화장품 제조, 이름만 코리아나, 이런 기업들이 좀더 움직임이 좋아요.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반등을 좀더 붙이는 양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대신 아모레퍼시픽은 이제부터는 좀 봐야 됩니다. 바닥을 다지고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면서 지금 이미 바닥은 나왔다. 조금씩 턴을 노리고 있는 과정들이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호텔 신라.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되죠. 어설픈 화장품주보다는 호텔 신라가 나아요. 아시겠죠? 호텔 신라 괜찮아요. 대형주 본다면. 자, 그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살래? 호텔 신라 살래? 그래서 저는 호텔 신라가 좀더 나아 보여요. 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일단 SB 인베스트. 오늘 브릿지 바이오가 오늘 상장됐는데, 아, 브릿지 바이오가 사실, 이 정도 빠질 거라는 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릿지 바이오라는 업체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자체 1조 5천억짜리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알테오젠하고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시가총액으로 따진다면 8천억이에요. 근데 지금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천억입니다. 지금 2분의 1이 안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각박하게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나 생각을 좀 해봤고, 사실 이 브릿지 바이오가 지금 공모 때 경쟁률 33대 1이거든요. 지금은 오늘 상장되면서 물량이 조금, 기간 물량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죠? 기간 물량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기간이 그 전부터 들고 있던 물량이 오늘 좀 나왔다라고 보고, 충분히 이 물량을 소화를 하고 나면 좀더 돌아서지 않을까. 근데 이거하고, 그럼 SB 인베스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SB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브릿지 바이오에 투자를 했던 것을 상장됐으니까 이제 회수한다는 기대감, 그 기대감에 증시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TSE. TSE, 아, 이 검사 장비가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터치를 안 하고 밑에 익적과 터치는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자, SNS테. 자, SNS테 오늘 13% 뽑아내 오늘 신고가 갔는데, 자, 이 SNS테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우리가 블랭크 마스크라고 했죠. 그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국산화 재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적어놨지만 이제 우리가 필승 코리아라고 적어놨어요. 필승 코리아. 자, 요게, 여기 보시면, 네. NH 아문디 자산운용 보이시죠? 아문디 자산운용사에서 보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문디 자산운용이 뭐예요? 여기 이제 필승 코리아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죠.
요 기업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시세적인 부분에 기간에 대한 매수가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파트론. 자, 우리가 이제 파트론은 지금 바닥권역에서 좀 올라와가지고 시세를 1차적으로 한번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 오늘 상승 자체가 2차로 다시 한번 넘길 수 있는 또 자리, 변곡 자리까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한번 팔아야 되는 자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다시 한번 더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변곡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 이게 내년에 폴더블에 대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한 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걸 각별히 본인들이 아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종목까지 다 같이 봤는데, 어제는 또 밤까지 제가 방송을 한 2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앉아서 있는데 허리가 은근히 아프더라고요. 이게 또 방송이니까 또 경직돼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또 저녁에는 제가 메가 트렌드 3기 교육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그 3기 교육 2020년 한번 저하고 힘차게 열어보실 분들, 물론 유튜브로만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구독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좀더 특별한 교육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매달 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12월달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통화 하시는 분들마다 감기가 많이 걸리셨던데요. 여러분들 각별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술도 적당히 드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날 또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